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젠5 소식 정리해왔습니다. 아니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겨운데요 하신 분 있을텐데, 요번에는 루머도 같이 버무려서 오피셜과 함께 섞어 좀 즐거운 얘기를 만들어낼거예요. 그래서 신 CPU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제 추측적인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으니 어느정도 걸러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오피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컴퓨텍스에서 AMD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7월 31일에 이 9000 시리즈 신형 CPU가 출시가 됩니다. 나오는 라인업은 9000 시리즈 9950X, 9900X, 9700X, 9600X가 나오고요. 코어 숫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클럭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0.1 올라갔고 0.1 올라갔습니다. 다만 TDP가 내렸으니 발열이 좀 감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공정 미샤 용량도 있을 거고요. 캐시 용량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컴초복은 컴니니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교님, 클럭이 7000 시리즈랑 똑같으면은 성능이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럼 9000 시리즈 살 이유가 있나요? 하시던데, 클럭당 성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IPC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CPU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캐싱 적중이라든지 아니면 캐시의 대역폭 이런 거를 증가시키면서,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명령을 더 넣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됐든 CPU의 성능 일부분을 계산하면서 같은 클럭당 성능을 당겨 올립니다. 요게 16%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면 싱글 성능도 16%, 멀티 성능도 16% 오르고, 클럭이 오른 두 제품은 거기서 플러스 2%가 더 붙어서 18% 오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전 세대 성능 증가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5000에서 7000 시리즈 넘어갈 때가 평균 18에서 1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흡사한 수치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7000에서 9000으로 넘어갈 때. 이게 체감이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IPC가 16% 온다면 여러분이 가장 라이트한, 그러니까 스레드를 하나밖에 갈구지 않는 웹서핑 같은 데서, 뭐 부팅 같은 데서도 효과가 미묘하게 있을 거고요. 약간 더 빠릿해진다는 거죠. 게이밍 당연히 차이 날 거고요. 멀티 작업,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뭐 작곡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성능이 16% 고스란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다음 세대라고 불릴만한 효과는 있겠죠. 근데 7월 31일 출시라 그러니까 성조님이 8월 출시한다 그랬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하시던데, 7월 31일 출시하지만 실제로는 10시쯤에 발표할 테니까 밤 10시 여러분 구매는 언제다? 8월달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8월에 구매하실 테니 제가 8월 출시설 얘기한 거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묘하게 틀리긴 했는데 맞다고 쳐줍시다. 그리고 또 오피셜이 있는데, AMD 오피셜 7800X 3D를 9000X 시리즈는 게이밍에서는 못 이긴다고 합니다. 게이밍. 예, 캐시 용량이 크면요, 보통 이제 게임들은 캐시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적중할 확률이 올라가면서 최적화가 덜 된 게임들이 프레임이 확실하게 더 뽑힙니다. 이 3D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7000 시리즈 7000 3D 안레드라고 비교해도 꽤 높은 성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9000X, 3D가 아닌 X 시리즈 가지고는 7800X3D의 게임 성능을 못 이긴다고 AMD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800X3D 알리에서 얼마 전에 직구하신 분들, 최근에 직구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샀으면 잘 쓰면 됩니다. 이거 뭐 끼껏해봤자 30몇만 주고 사셨을 텐데, 9600X가 40만원 가까이 할 텐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이게 좋겠죠. 게이밍에서는 당연히 멀티 성능도 여기 소폭 좋겠죠. 싱글 성능만 좀 처질 텐데, 빠릿함이 약간 떨어질 텐데, 그거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 없죠. 그렇게 저렴하게 샀으면요. 그러면 정가로 60만 주고 산 사람은요, 55만 주고 산 사람은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어차피 9800X3D는 좀 더 늦게 나오고 9800X3D는 가격이 더 높을 겁니다. 한 70만원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68만원, 70만원? 그 정도 예상해야 될 테니까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5800X3D와 7800X3D의 성능 격차가 58X3D에서 7800X3D 성능격차가, 싱글하고 멀티 성능은 차이가 좀 났었는데 게이밍 기준 4090 써도 5%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4% 5% 정도 납니다.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긴 하는데 4K에서 4090 써도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7800X3D에서 7900... 아, 7900...
9800XD 입에 잔 입에 잘 안 익는데 요걸로 넘어간다 쳐도 게이밍 성능은 뭐 그리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800XD 사신 분들 너무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루머가 하나 있는데 9월달에 3D 제품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0 3D 얘기하는 거겠죠. 이 9월달에 9000 3D 출시하는 건 저도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오피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을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긴 해요. 그래서 9월달 아니면 10월달이 될 것 같아요. 9월 말, 10월 초 이쯤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소스로 들은 것도 있고 회사존에서 직접 언급한 것도 있고 뭐 다른 해외 다른 해외 루머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니 사실 얼마 안 되죠. 이거 8월달부터 살 수 있으니까 9월달이면 한 달 혹은 두 달, 10월달에 쳐도 두 달 얼마 차이 안 나고 3D 제품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게 7000 시리즈 요 X 모델 나오고 요게 9월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3D가 나오는 게 2월달입니다. 둘 다 말일이기 때문에 딱 5개월 차이 났습니다. 예, 텀이 길었죠. 거의 반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텀으로 나온다는 거는 AMD가 확실하게 인텔하고 자웅을 겨눌 생각인가 봅니다. 이제 그냥 확실하게 한번 밀어보겠다. 내가 인텔을 앞서보겠다. 이런 느낌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내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올해 들어와서는 AMD 판매량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해외는 안 그렇거든요. 해외는 인텔 판매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슈가 있더라도요. 우리나라만큼 이슈가 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독 철권 이슈를 많이 얘기하지 해외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인텔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바꿔볼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3D를 일찍 내놓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온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7000 시리즈는 그러니까 3D 말고 일반 7000 시리즈 대비 9000 시리즈는 $50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50달러 깎아주면은 649 계산금만 안되는데 499 349 249가 되겠네요. 249라 치면은 지금 1380원이거든요 대략적으로 35만원쯤 나오지 않나요? 이 정도 나올텐데 원래 초기가 거의 40만원 정도 나왔죠. 7600X든 5600X든 근데 9600X는 35만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가세 포함하면 얘도 38만원일 거예요.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 가격보다 내려간다는 건 좀 기분이 좋은 얘기죠. 근데 이거 내려가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D 모델을 이때는 텀이 정말 길었기 때문에 이 705X가 처음 나올 때 108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94만원, 5만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막상 2월달쯤 됐을 때는 70몇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70만원대까지 내렸다는 거죠. 거의 30만원 내렸습니다. 왜? 이게 나오니까. AMD에서도 이게 상급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얘 첫 출시가가 98만원 정도였고 결국은 그냥 7950X는 저거 나오던 시점에 70만원대 정도였어요. 최저가 기준으로. 그래서 분명하게 격차를 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꼴랑 두 달밖에 차이 안 나죠. 가격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9950X가 가격이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요. 얘가 8월달에 판매 시작하는데 9월달에 9950X3D 나온다 이거죠. 그럼 얘 초기가를 좀 내려야지 얘랑 격차를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 두 개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은 제가 설문조사를 아까 생방에 살짝 해봤는데 모든 분들이 이거 사겠다 하더라고요. 이거 산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8월, 이거 9월이니까 이거 가격을 조금 내려서 이거 가격을 또 조금 올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거 가격을 좀 내려서 어떻게나 이거는 격차를 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다른 댓글들도 보이더라고요. 어떤 댓글? 생각보다 인텔이 좀 잘 나온 게 아니냐. 인텔 15세대가 지금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AMD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네 X모델하고 비슷한 수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X모델 가격을 내린 게 아닐까. 9000 시리즈 X를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지금
에로 레이크는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루나 레이크라고 모바일 프로세서죠. 노트북에 쓰이는 거. 그거는 2코어의 성능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2코어 성능이 거의 뭐 50% 정도 올랐다고 한 걸로 들은 것 같은데 멀티 성능이 그만큼 뻥튀시켰고 그리고 P코어, 그러니까 메인코어죠. 메인코어의 하이퍼스레딩 기능을 빼면서 얘들을 싱글스레드에 최적화시키면서 코어당 성능을 땡겨 올렸다고 합니다. 루나레이크는 좀 많이 땡겨 올린 걸 알고 있습니다. 십몇 프로 올렸는데 에로레이크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하이퍼스레딩 꺼도 게임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본 적 있었죠. 차이가 안 나는 게임도 있지만요. 그래서 최적화도 어느 정도 하고 거기다 하이퍼스레딩도 끄고 하면은 분명히 싱글 성능 땡겨 올릴 거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은 꽤나 오를 것이고 멀티 성능 떨어지는 건 2코어 효율성을 계산해서 2코어의 성능을 올림으로써 또 커버를 치고 이렇게 쳤을 때 전성비가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질 거거든요. 20% 정도 좋아진다고 했어요, 인텔이. 그래서 20%면은 300W 쓰던 게 그래도 뭐 한 200대 중반 정도로 바뀐다는 거죠. 순행으로 커버 안 될 수준이 3년 순행으로는 안정적으로 순행 커버 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인텔도 나름 고무적인 상승폭이 있나 봐요. 물론 그게 AMD에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저는 AMD 3D모델 1일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3D모델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내릴 것이다가 맞는지 아니면 인텔이 잘 나와서 가격이 내릴 것이다 이게 맞는지 그거는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겠죠. 혹은 아예 처음부터 저 루머가 불허할 수도 있어요. 지금 3D 출시가 좀 일찍 나온다는 거는 거의 오피셜에 가까운 루머인데 가격을 내릴 거라 하는 루머는 AMD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뭐 3D 일찍 나온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소스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 그럴 것이라 생각할 뿐인 거죠. 어쨌든 어떻게 8월, 9월, 10월 재미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제 채널 꾸준히 봐주면서 어떤 제품이 이기는지 어떤 제품이 지는지 또 무엇이 가성비 좋은지 소비자한테는 어떤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인지 봐가는 재미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B650 품질 비교표 다시 찍어드린 걸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650 왜 또 찍는데 새로 나올 X870 칩셋이 870 맞나?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USB 속도를 올린다고 칩셋 대여포 좀 깎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신형 칩셋 쓸 이유가 없대.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뭐 650 쓰든 670 쓰든 870 쓰든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B650 가성비 있게 쓰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꽤 많이 변경이 돼서 가성비 있는 650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한번 다시 찍어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